보성의 아름다운 유산. 보성이 품은 보물. 보성 벌교 홍교.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아치형 석교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아름다워 보물로 지정된 석교가 있는데 그 석교가 바로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에 있는 보성벌교 홍교이다. 홍교란 다리 밑이 무지개처럼 반원형이 되도록 쌓은 다리를 말하는데 벌교 홍교는 벌교 폭우를 가로지르는 다리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세 칸의 무지개형 돌다리이다. 지금도 벌교 홍교 밑으로 바닷물이 드나드는데 썰물 때에는 다리 밑바닥이 거의 드러나고 밀물 때는 대부분이 물속에 잠긴다. 벌교 홍교의 다리 모양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리 밑 천장 한가운데마다 용머리를 조각한 돌이 아래쪽을 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는 물과 용의 관계에서 오는 민간 신앙의 표현으로 보이며 예전에는 용의 끝에 풍경을 매달아 은은한 방울소리가 울려 퍼지게 했다고도 전해진다. 숙종 44년 당시 이 자리에는 뗏목을 이은 떼다리가 있었는데 영조 4년에 대홍수로 다리가 유실됐고 그 이듬해 서남사 주지 호암 화상이 제자인 초안 선사와 습성대사에게 공사를 명해 영조 10년에 홍교가 완공됐다고 전해진다. 이 내용은 서남사 승선교 근처 홍교비에 승선교 조성 내용과 함께 기록돼 있다. 벌교리 주민들은 지금도 벌교 홍교를 이용하며 60년마다 회갑잔치를 열어주고 있는데 벌교리 주민들에게 홍교가 얼마나 각별한 의미인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벌교 홍교는 단아한 멋과 웅대함이 함께 배인 조선시대의 석교 축조 기술이 응집된 대표 작품이자 후대에 길이 전할 귀한 보물이다.